정부의 수험생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은 제가 논술을 과연 지원해도 되는가, 우리 수험생들께서 일부 갈등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주제를 갖고 아마도 이제 정부에서 그 가장 논술을 오랫동안 했죠. 제가 그런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이제 짧게 강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논술 시장이 축소가 됐죠. 논술시장이 이제 실제로 주요 명문 대학들, 주요 대학들 논술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물론 그 일부 가천대, 수원대, 뭐 고려대, 세종 이런 대학들은 논술이 증가돼서 전체적인 파이는 큰 차이는 없어. 없는데 우리가 그죠? 체감하는 시장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논술시장이 축소되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움직임이 작년하고 비해도 전혀 없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 자체가 축소됐기 때문에 아이들의 충성도는 거의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논술을 미리 준비하는 친구들이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한 그 논술에 대해서 등급컷을 마치고 논술로 갔을 때 오히려 합격할 확률도 더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논술을 했을 때그 불안감이 있겠죠?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시장이, 정시 시장이 늘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정시를 가는 친구들도 꽤 있다. 그랬을 때 성적이 조금 안 되는 친구들 등급컷 선택적으로 난두 개, 세 개만 공부한다. 그리고 논술로 간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시장의 충성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논술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누가 합격할 수 있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일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뭐 글쓰기, 뭐 독서에 대한 과거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논술에 도움이 된다. 물론 않습니다. 그런데 논술이라는 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글쓰기를 통해서 차별화된 사고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합격하나? 여러 답안지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채점하죠. 채점할 때 어떻게 가? 얘 이름 봐라? 얘잘 썼네? 그런 느낌을 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런 느낌을 주냐, 이거야. 어떻게 하면? 다른 애보다 내 답안이 좀 틀리다. 그런 느낌을 주고 그 답안에 논리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전 논술을 90년대부터 했으니까는 아마 논술을 한 사람들 또래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뭐 축에 속할 겁니다. 제 경험상은 논술은 집중력이다. 얼마만큼 집중하는가. 그러니까 집중력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시간은 2시간, 1시간 반 또는 60분. 시간은 누구나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시간의 질이 틀려야 질은 집중력이죠. 그래서 90분이면 90분 내내 집중하게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집중해야 되는가? 논술이 끝나고 나서 너무 집중해서 지쳐서 쓰러질 정도까지 집중해야 돼요. 과거에 고려대학교가 논술에 있을 때, 물론 재작년에 연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저 글을 쓰고 나서요, 끝났는데 다리가 풀리고 약간은 비틀비틀거립니다. 그 정도로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논술은 결국 뭐냐? 내 답안과 다른 학생의 답안이 틀리기 위해서는 시간의 농도가 틀려야 되고, 90분 내내, 2시간 내내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합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뭐 논술을 뭐 가장 오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아쉬운 게 이거예요. 수능과 논술이 따로 논단 말이야. 그러니까 논술을 하는 분들이요, 올해 특히 그래요. 논술에 앉아 있어. 불안한 거야, 이게. 내가 과연 될까? 수십 대 1의 경쟁이 뚫을 수 있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야. 마음은 수능에 가 있어. 그러면서 논술에 참가를 합니다. 대부분이 드물게 논술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담감이 있겠죠. 근데 논술을 수능과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별개로 가르치는 분들도 대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계속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논술 공부가 수능 공부다, 수능 공부가 논술 공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논술을 하면서요,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요, 정선대 용어라고 봐요.
용어의 정선, 그죠? 그러니까 압축된 용어죠. 압축된 어휘력. 그런 것들이 답안에서 하나, 두개 정도만 들어가도 저는 답안의 질이 틀린다고 봐요. 선생님, 저는요, 어휘력이 없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수능에서 나오는 선지들이 전부 다 압축된 어휘력들이죠. 압축된 용어들이죠.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요, 특히 입문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 공부를 하면서, 아, 이 부분이 참 용어가 좋네. 응? 이거는요, 뭐 언어뿐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 탐구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입문 논술에서는. 자연 논술에서도 과학 탐구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꾸 저 용어 자체를 자신만의 글을 쓰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압축 훈련이 돼야 돼. 결국은 마지막에 평가하는 건 그거야. 용어 싸움이거든. 그 용어는 결국 수능에 나오는 선지들이 전부 다 압축된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수능에 선지를 보일 때, 야, 요 구절이 정말 좋네. 응?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내가 논술에서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 자꾸 느끼시면 수능과 어때요? 논술 같이 갑니다. 수리 논술 마찬가지죠. 보통 저희가 수리 논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불행하고도 입문 논술과 틀립니다. 수학에 대한 기초적인 게 있어야죠. 한 3등급 정도는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 수리 논술이라는 것은 기존의 수학에 대한 어떤 준킬러, 킬러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법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수학 공부에 대한 사고력이 다양화. 저는 이게 수리 논술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입문 논술, 수리 논술 전부 다 수능과 충분히 병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논술 공부와 수능 공부.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논술 공부다. 이런 것들을 저는 강사가 증명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